이제 목회자가 왜 싸운가 잘 분석해.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싸운 이유가. 제가 항상 애굽, 광야, 가나안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는 열 가지 재앙 내렸고 모세가 그냥 막 박살 내서 그래갖고 끄집어내. 그게 은사파예요. 사랑했던 베드로파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삼촌 회개시키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막 밀어붙인 사람이에요. 베드로파, 은사파들. 그런 사람들은 능력해가고 불 받고 막 대단합니다. 막 뒤집어 엎어져 불고 막 내가 최고야 하는데. 근데 그게 베드로가 필요해요. 애굽에 나올 때는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광야 와서는 바울파가 딱 생겨야 돼. 바울은 지적입니다. 진리파입니다. 원칙 딱딱딱 바울이 지식만 없고 성경 다 기록했어요. 바울도 병 고치지만 환학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 광야에는 바울이 필요해요. 왜 진리로 가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딱딱딱 잘라버려. 그래갖고 바울하고 베드로가 꽝 붙어 꽝이에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면책했잖아요. 그냥 갈라져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막 뭐라 깨부른 거예요. 대선배 베드로를 바울이 신병인데 사실은 그렇게 무한조부래요. 바울은 칼라가 원칙대로 가본 사람들이요. 바울파가 있어. 근데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사도 요한파가 있어. 요한. 요한은 사랑해라, 섬겨라. 왜냐하면 이 가나안 신령한 자는 사랑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 베드로파구나. 바울파네, 요한파네. 제가 오늘 우리 교계에서 우파들 꽝 하고 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 베드로파거든요. 성인은 능력 막 성격도 막 밀어붙이고 막. 이제 바울 진리가 딱딱딱 성격하고 지적해갖고 막 공격. 베드로 바울이 꽝꽝 부딪혀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저래서 그러는데, 누구, 이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안 맞아요. 칼라가 안 맞은데. 지금까지 내 말 이해가 돼. 아멘 하세요. 나는 요한파가 되고 싶어. 요한은요. 그다음 건 사랑이잖아요. 저는 내가 사람을 품어야 되겠는데, 다, 그래. 당신은 그래서 그래.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나는 이제 그거 개입은 싶지 않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원칙을 가본데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게 한국교회가 이제 저렇게 나가면 안 돼. 서로 문제는 안 돼. 고쳐야 돼. 그리고 이제 날카롭게 지적해버려요. 지금 이제.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진리 바울파가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딱딱딱 해갖고 빡 공격해버려요.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더라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전향방에 잘 만났네. 혼 좀 나야 되네. 홀딱홀딱 뛰죠. 막 그러죠. 서로 힘들죠. 근데 이제 전 주고 잘잘못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도를 넘었구나. 이제 고민이요. 도를 넘었어. 도를 넘은 한국교회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그걸 막느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근데 최후적으로는 하나 되지 않으면 마귀밥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되겠까? 이번에 지금 33명 월요일에 모이거든요. 33명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방향이 지금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본질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질 회복하고 말씀과 성령 역사가 거기가 다 붕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좌파들만 박수치고 막 뭐 안 되고 하나 결국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따듬고 고쳐야 된다는 문제는
예, 이 조약돌 보면 물맷돌이 반들반들인데 서로 모서리가 부딪히 깨지거든요. 반대로 서로 깨져. 그 만들어져. 저는 어떤 교계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준 사명만 잘 감당해요. 결국은 각각 그 역할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베드로, 바울, 요한 세 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거 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세요? 은사적인 베드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병도 고치고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바울 같은 냉철한 명확한 분명한 논리적인 게 딱딱 돼서 강의가 나와야 돼. 근데 많이 뭐 원칙 말하는데 사랑은 없어. 또 요한이 와야 돼. 사도 요한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아니면 마귀를 못 이겨. 최후는 마귀 싸움인데 그것이 섬기는 거 사랑해야 돼. 그러면 결국 베드로는 베드로 인정해줘야 돼요. 바울은 바울 인정해줘야 돼. 바울도 써먹고 베드로 써먹었어요. 최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섯 권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끝. 최후에는 요한이 계시록 마무리 지었어요. 최후에는 사랑을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돼. 마귀를 이긴 길이 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근데 칼라가 좀 다른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 알고 아 저분은 베드로판에 바울판에 요한판이라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아니요. 아 서로 약점 보완하고 꽝꽝 부딪히고 그래갖고 이 돌 날카로운 모서리가 깨지고 부딪혀갖고 반들반들 만들어. 여기서 한 소망으로 가지 않으면 마귀한테 진다니까요. 서로 최후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단과 죽어야 돼. 다시 더 죽어. 요한이 되면 요한은 사랑이거든요. 자 바울이 바꿔줘요. 갈라디아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초기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막 면책해 버려. 야 네가 유대인이고 같이 밥 먹었는데 안 먹은 척하고 일어섰지 막 뭐라게 버려. 외식이 나고 막 베드로 언급기는 거거든요. 실수 언급거든요. 그걸 실수는 했지만 끝나고 그렇게 여사 앞에 면책까지 해버려야 돼. 상처 주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바꿔져요. 이게 젊은 목사하고 나이 뭐 달라요. 젊은 목사 원칙대로 원칙. 60, 70 넘어 봐. 목회 많이 하다 보면 부드러져요. 이게 나중에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 그래요. 빌레몬이 바울 제자인데 오네시모 사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배신하고 도망가고 바울 만났어. 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를 해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 이렇게 써요. 내가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오히려 강구하노니 막 부탁하노니 그러면서 그 빌레몬 앞에 막 사정을 해요. 그전 같은 큰 소리 쳐버리는데 사정에 원하시면 용서해줘라 오네시모 잘못한 빚을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자기 제자한테 무릎 꿇어. 그리고 막 달게요. 바꿔졌어요. 바울이 바꿔진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바꿔져 이제. 인생 산전수 살다 보면 부서 깨지다 보면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별 고생을 다 해보니까 날카로운 것이 부드러워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사람은 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순간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넘어지니까 넘어지고 싶어 넘어졌냐고.
눈길 가다가 쭉 미끄러지면, 내가 미끄러진다 하는데 이미 균형 잃고 빠당땅 넘어진 거예요. 다 노숙자들 넘어지고 싶어서요. 한순간 실수인데. 근데 얘 그렇게 했어.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 다시 소망 가져봐. 일어나. 나도 다 옛날에 넘어졌어. 나는 정말 달방 생활하고, 내가 쌀도 떨어지고, 그런, 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한 게 살려줄 때. 그리고 내 실패했던 거, 너무 잘못된 거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잘한 거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힘들어. 그래서, 복귀 세미나면 내가 어려웠던 얘기하면 좋아해요. 아, 그리고 내 단점을 얘기를 해. 내 부족한 걸 얘기를 해. 다 이런 사람이라고. 다 내 약점을 공개를 해. 그래, 오래전에 제가 주일 낮에 뵈때 내 부족 단점을 막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 원로 목사님, 손 목사님, 그분이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주일 낮에 박 목사는 그 부족 단점 다 공개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해요. 저는 하고 싶어요. 내 워낙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에 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개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사람을 영원화시키지 않아요. 아브라함, 자기 부인 두 번이나 팔아먹고 비겁하게 지살 찾았잖아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사실. 모세도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 다 주님 영원화시키잖아요. 약점, 단점 공개해야, 아, 사람은 하나의 은혜 아니고 다 넘어지고 그걸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점 말하지 말고 단점, 부족한 점 얘기하면 친구가 돼요. 근데 자기 자랑만 여러분 옆에 듣기 싫어. 지금 힘든데 누가 듣고 싶겠어요? 다 자기 중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살려야 되거든요. 내가 죽고 사람 살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냐고, 이게 중요한 거. 마음이 없어. 겸손 온유, 용납이 돼, 하나 돼, 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성수가 노재단, 성수, 지성수. 노재단인 사람한테 아무리 용서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못 살겠어. 나 좀 편하게 좀, 나도 그런 거.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세요. 성수에 좀 들어가세요. 그러면 좋대. 성주 맞고 열두 떡 좀 먹어봐. 향단에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막 그럼 이제 그래 이제 좀 괜찮은지 알았어. 성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버려. 휘장 찢어져 버려. 죽어 버려. 그럼 이제 그 휘장 찢고 금지고 완전 찢었고, 아유 내가 내려놔 보니까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면 성령 불이 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하고 성령 임재와 불고 기쁨이 오고 임재 기쁨 희열을 받아 버려. 그냥 나 안다. 너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다고 네가 빌고 그 사람한테 무릎 꿇어주냐? 고맙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한국교 좀 품고 너 좀 해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좋아가지고 너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막 만나갖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주님하고 친구가 되었고 주님은 울어. 주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내가 아직 그 소가지가 없었으니까 일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는 나 같은 것만, 나도 얼마, 주님도 나를 참아주셨으니까 왔지. 주님 용납하니까 왔지. 그때 내 죄질 때 벼락 때렸으면 죽었잖아, 그때. 주님 그때 그 죄질 때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벼락 안 때리고. 어휴, 나 참아주셨네. 그거 그냥 주님 울어. 날마다. 감사하고. 나 주님이 좋아. 나는 네가 좋아. 이제 그게 사도급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불이 떨어지고, 병도 고치고, 다 알아. 알고 참아주고 용납해주면, 영계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안수받고, 벌받고, 이놈의 귀신도 쫓아. 이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환경 어지러워. 그거 속이지 마. 쫓아라. 벌받아라. 뭐. 그리고 이제 날아본 사람은 신령한 자가 되는데,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제 분석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내용 알아야 되는데 왜 섞어져 갖고 이 난리가 섞어진 걸 딱딱딱 그렇게 딱 뭔가 분석을 해갖고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어디가 왜 수렁에 빠진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알면 나오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돼. 매사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세상에 무대뿐은 안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여러분 문제는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은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 시켜 북한 복음화 시켜 세계 살리는 거예요. 소망 하나다. 너는 영혼 살려갖고 이 나라 좀 살려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사역자로 주신 거 교제한 사람이 교제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